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금요일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석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동아일텍, 위지스튜디오, MBT, 큐캠스입니다. 네, 중소형주에 주력하시는데요. 어떤 종목에 좀더 집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동아일텍입니다. 동아일텍은 이제 OLED 제조용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각 제조사들이 OLED 디스플레이 시행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아이패드까지도 OLED가 채택될 확률이 높고요. 삼성은 이제 OLED 노트북 라인업을 점점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소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TV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LG가 물량이 확대되는 것, 또 이제 소니나 중국계 업체들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에 LCD에서 OLED로 바꾸는 이제 그 대체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른 또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로 뽑히는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한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제 뭐 AR이나 VR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그 OLED, 마이크로 OLED 시장이 기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마이크로 OLED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공급한 바도 있고요. 하반기에 관련된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마찬가지로 그 최대 주주인 동아일텍의 지분도 실적 전망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PER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2배인데요. 국내외 유사 업체들이 12.4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낮은 상태이긴 한데 하반기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2020년에 들어가면은 PER 6.5배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매력 자체는 더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모바일 잠금 화면에서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하는 포인트 플랫폼인 스캐치 슬라이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앱을 무료로 충전하는 이제 충전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캐시 슬라이드의 이제 안정적인 기여와 에디슨 오퍼월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수익성과 성장성 양쪽을 다 겸비한 포인트 광고 사업자라고 할수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이두 사업을 급격하게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디지털 변환, 정보의 디지털화라고도 부르는데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 구조에서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마케팅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리워드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 이제 대표적인 성장 원인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산업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다는 점이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스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토스가 신규 투자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8조 2천억 원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MBT는 토스와 이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제휴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토스의 사업 가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MBT도 제휴 영역 또한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